이어서 6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요약집 255쪽에 있습니다. 자, 이 주택법상 조정 대상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조정 대상제가 지정될 때 지정권자는 국장이다. 이 정도 보시고 국장만 조정 대상제를 지정할 수 있고요. 지정할 때 과열지역과 이축으로 나눠서 지정하는데요. 이 조정 대상제로 묶이면 그 안에서는 입주권, 분양권 있잖아요. 그것을 전매 제한을 가해줍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는데 이때 지정 기준지역이 있어요. 조정 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지정 기준은 첫째, 직전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정하려고 한다, 오늘 지정했다 그러면 오늘에서 가는 전달을 직전을 합니다. 직전부터 소급에서 3개월간에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그 시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얼마를 초과한 지역일 때 일단 지정을 해나갈 수가 있느냐? 1.3배 이렇게 봐주시고 그런 지역으로서 다음 어느 한해에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 직전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그렇다. 월평균 청약 중에는 5대 1 모두. 근데 국민택 규모의 주택의 월평균 청약 중에는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 이렇게. 국민택은 10대 1, 그냥 주택은 5대 1. 그래서 2번이 틀렸죠? 2번은 10대 1이 아니라 5대 1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직전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뜻이 나와 있죠. 주택의 입지로 선정된 지위 이게 분양권인데요. 아직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 지위입니다.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몇 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도 바로 과열지로 지정할 수 있냐? 바로 30% 이상 이렇게 받으세요. 그다음에 시도별 주택 보급이라든가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에 따라 지정하지 초과한 지역에 따라 지정한 거 아니다. 이하 초과하면 틀리겠습니다. 70번. 이 70번은 294쪽에 있는데요.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 꼭 나올 건데요.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일반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해 주겠다는 사채가 주택상환사채인데 이걸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두 명만 한국토지지동사 등록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다 맞고요. 이 양자 중 2번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는 무턱대고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 맞추고 지급보증을 받을 때만 발행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이 최소한도 5억 원 있어야 돼요. 5억 원. 그리고 법인이어야 돼, 법인.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최근 주택건설 실적이 연평균 최근 3년 이내 바로 300세 이상은 돼야 되죠.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반드시 보증을 받은 경우만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보증은 한국토지지동사 발행할 때는 받지 않습니다. 3번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최종으로 발행할 수 있냐? 국장 맞고요.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토지지동사 등록사업자 발행할 때는 발행계획서 만들어서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된다는 거. 4번 아까 했죠. 주택상환사실은 뭔 증권? 기명. 그래서 무자만 날리면 되겠네. 그다음에 5번 주택상환사채 상환관계가 중요한데 몇 년을 초과섭냐? 3년. 이 수치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71번 이것은 250페이지 있는데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소 교란행위는 다섯 가지 증서 지위를 바로 매매한다든가. 매매 써봐요. 교란행위 밑에다가 매매, 그 다음에 증여, 그 다음에 알선, 광고. 이네 가지를 교란행위로 규정해놓고 있죠. 다섯 가지 증서 취해 매매, 증여, 알선, 광고 행위 하지 말라. 근데 이것은 주택 공시를 교란케 할 우리가 없으니까 허용하겠다. 바로 상속하고 저당.
이것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다섯 개 증서지를 머릿속에서 암기해 둬야 돼요. 주택 상환 사채, 입주와 저축생 그 주택 종합 청약 저축, 그다음에 지역 직장 주택 조합원의 지휘, 시장에서 구청에 발행한 그 철거 인증 증명서, 철거에서 그다음에 그 철거 예정 증명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예정 증명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휘,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다섯 가지 증서 지휘를 매매에서도 안 되고 증여에서도 안 되고 알선 강구에서도 안 되는데 상속과 저당 된다 이거 받으십시오.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3번. 3번은 되는 거예요. 상속. 상속 옆에다 써봐. 상속 저당. 저당 두 가지. 두 가지는 허용. 그리고 여러분은 250회를 꼭 파세요. 그 3제 나올 수 있으면 꼭 나옵니다. 그래, 이제 위반 시 조치로는 바로 사업체라든가 국토교통장안이 그, 지휘를 무효화할 수 있고 공격력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위반자에게는 받았던 돈을 지급한 날에 사업체가 그 주택을 취득한가 본다. 그리고 돈 주고 바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장은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인 입주자 자격제한을 10년 동안 가할 수도 있다. 위반자들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을 범칙한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네요. 자, 72번 들어갑니다. 72번은 178쪽에 있는 건데요. 이 건축법령상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바닥 설치 대상 것입니다. 층간바닥을 설치해라. 그래, 우리 집에서 했던 이야기가 밑으로 새면 안 되고 밑에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서로가 불편하죠. 그래서 그걸 외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공타 이렇게. 뭔다? 오공다, 오공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오피텔, 공동태, 다짜 나온 거 다가우태, 그 다음에 다중생활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그런데 5번은 아니에요. 5번은 다중태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 함정이니까 주의하고 다가우태가고 저 3번 다중생활설 다가 뭐다고요? 다가? 다가오택하고 다중생활설. 다중생활설이 다중택이 아니에요. 다중택은 층간 바닥을 꼭 설치할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다중택이 뭐냐면은 하숙집, 하숙집. 하숙집은 자기 혼자 살 수도 있어요. 하숙은 다 보내버리고. 하숙은 다 보내고 혼자 사는데 몰라 층간 바닥 설치할 의무를 갈 필요 있어요. 자기 집인데. 알겠죠? 분쟁 발생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요. 하숙생이 밑에 사람 시끌벅적해서 못 살고 나가라 그러면 끝나요. 그쵸? 자기 집인데 지냐면 혼자 사는 집인데 하숙들 들여다가 하숙 치는데 그래서 다가구택은 서로 다른 집들이 들어와요. 가구 위아래 서로 다른 사람 들어올 수 있어. 들어오죠. 그리고 다중생활실도 마찬가지. 다중생활실. 다중생활실은 그걸로 쓰고 있는 바닥면적기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제2종 근린생활실. 2, 3이면 숙박실입니다. 알겠나요? 둘 다 다 층간 바닥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 제2종 근생인 다중생활실은 숙박실인 다중생활 쓰던 둘 다 층간바닥, 소음 방정 층간바닥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세요.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 기수가 다, 네 가지 다 마찬가지. 알겠죠? 다가우태, 이렇게. 이거. 오피템. 자, 그 72와 합력감이니까 꼭 암기하세요. 오공다, 오공다. 다를 잘 하셔야 돼. 오공다. 다. 그 다음에 73번. 이것은 180쪽부터 182쪽까지 있는데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했죠? 지금까지 그 표를 내오지 않았다면 포기하세요. 이것은. 그 9개 시설군과 29개 용도군 있잖아요. 그거 외워라 그랬죠? 외우면 써보면 두 줄밖에 안 돼, 써보면. 그 표는 양이 많지만 써보면 두 줄밖에. 그 암기법 써놨을 거래요. 그렇잖아요. 그걸 외우지 못하면 이거 못해요. 시간만 낭비죠. 백날 해봐야 계속 풀어봐야 필요 없어요. 그거 9개 시설군 순서대로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그 이렇게 하고 같은 시설군에 해당하는 뭐냐 하면 자자, 산, 운창,
공, 위, 자, 묘, 장. 그 다음에 전, 방발. 그리고 이 시험장에서 이 문제 나오면 이걸 꼭 써봐야 돼요. 뭐 머릿속 그대로 복사되어 있으면 뭐 차다 하면 좋겠지만 그 실수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써봐야 돼. 이거 쓸 때 몇 초 정도 걸리고 써내야 돼요? 한 20초. 길게 잡아야 20초. 탁탁탁 썼는데 20초밖에 안 걸려야 돼. 이거 쓴데 5분 걸리면 찍어버려야 돼. 문문, 종이, 간. 영, 파는 수. 제2종 근생, 다중 사람. 격여, 은호, 수야. 그 다음에 근건, 일리. 1종, 2종 근생이 다중 생활 승취에 이리 올라왔어. 그 다음에 주주 업무 교군, 주주 업무 교군. 그동. 이걸 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갈 때는 허가 받고 내려간다, 신고하고 내려간다. 신고하고 내려간다. 뭔 말인지 알죠? 올라갈 때는 허가 받아라 그랬죠? 이렇게. 같은 시세군에서 영입할 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뭔 마음에 돼? 건축물 대장상, 기지상 변경해 주세요라고 변경 신청하면 되죠? 변경 신청. 건축주가. 건축물 대장상, 기지상을 이번에 용도명이 했는데 허가 안 받고 신고 안 하고 했는데 건축물 대장상, 기지상을 변경해 주세요. 변경 신청해요. 여기 보세요. 이때 여기 봐봐요. 신고를 하든 허가를 받든 건축물 대장을 기재해 달라고 변경 신청하든 다 누구한테 가느냐? 그 건축물을 소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특별시한테 갈까? 구청장한테 갈까? 그래. 서울특별시 절대 특별시장은 틀려버려. 구청, 자치구청장. 25개 구청장 있죠. 자치구청장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를 비틀어서 6대 광역시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구, 울산, 강주 여섯 군데 있잖아요. 광역시에서는 광역시한테 갈까? 구청장한테 갈까? 구청장. 광역시한테 절대 안 간다. 중요해. 구청장, 자치구청장. 그리고 광역시 군에 있으면 군수. 그 다음에 8도에서는 도지사한테 간다, 안 간다? 안 가. 누구한테 가?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그 다음에 세종시면 누구한테 갈까? 특별자치시장. 제주도에 있는 건물이면 특별자치도지사. 이네들한테만 간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부터 딱 알아야 돼. 그래, 이것들이 이제 금방 봐봐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건축물 대장, 기재 보관자 그래. 뭐라고? 건축물 대장, 기재 보관자. 이네들한테 이거 용도 변경은 행정 처리를 받으면 돼.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바로 용도 변경하려는 바닷면적기가 100종부터 이상이고 대수성 공사까지 수반돼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면 다 끝나고 나서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 규정을 적용해서 승인 신청 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대송사 수반되지 않았다면 500종부터 미만까지는 사용 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서 사용 승인 안 받고 그냥 사용이 돼. 그다음에 허가 대상 일대 한해서만 용도 변경하려는 바닷면적기가 500종부터 이상이면 건축세한 설계 규정을 적용해서 건축사 용도 변경 설계를 해줘야. 그걸 처음부터 허가시하면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거, 건축사. 그 다음에 이제 봐보세요. 이게 29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29개의 시설의 용도가 있었어요. 25, 29개. 그때 같은 호내에서, 즉, 1호가 단독대 4개 있었거든. 2호가 공동대 4개, 아파트 연립 5세대 연립, 아파트 연립 5세대 기숙사 이렇게. 그 다음에 단독대 4가지 있었죠. 1호. 단독대, 다중대, 다가오태 공간이 있었잖아요. 이때 같은 호 내에서 용도변경할 때는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다.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다. 예컨대 같은 호인 단독택 1호 네 가지 있었죠. 단독택을 다각으로 용도변경한다. 다중택을 다각으로 용도변경한다. 이때는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고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셔.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알면 이 용도변경이 나오면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73번 풀어보죠. 서울특별시를 전제하고 있는데 특별시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특별시가 딱 전제되면 특별시한테 갈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특별시한테 가서 뭐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친구는 무조건 날려버려야 돼. 벌 시간도 없어요. 알겠죠? 육대광시도 마찬가지요. 용접에서 특별시장 광시 나오면 무조건 갈피 쳐버려요. 그거 볼 필요도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험장에서. 그러면 몇 개 날아가 버렸어요, 벌써? 2번 날아가 버렸죠? 5번 날아갔죠? 4번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3개 날려버리고, 이제 1번과 3번만 가지고도, 끝낼 수 있죠? 그럼 이제 1번 봅시다. 장례설. 이 장례설이 여기 있네요. 장례설. 장자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장례설 뭘로 바꿉니까? 묘지 관련설. 묘역 바로 옆에 있네요. 묘지 관련설로 영접할 때는 화가 필요 없고 신고도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된다고 했어. 건축물 대장사 기재사를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에서 답을 찾았다 싶으면 자신 있으면 볼 필요 없어. 이제 찍어버리고 얼른 내려가야 되죠. 알겠죠? 그럼 이제 왜 틀렸는가 수정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1번은 특별시장이 아니라 구청장. 3번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4번은 특별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 말 쳐버리고 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5번 특별시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대 비용을 신고 그거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 자리에다가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돼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됐나요? 5번은 다 뒤에 지워버리고 특별시장한테 갈피 쳐버리고 끝까지 구청장이 뭐 한다? 허가를 받는다. 허가 받는다. 그것은 올라갈 때 허가 받는다 그랬죠? 내려갈 때는 신고. 안 해도 되겠죠? 집에서 해보세요. 자, 74번. 74번은 우리 요약집 190페이지 있거든요. 190페이지는 박스 안에 딱 있는데 그걸 복사해버려야 돼. 버렸다.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신고 대상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간주합니다. 그리고 신고 마쳤다면 신고로부터 1년에 공사를 들어가야 되고 1년에 공사 안 되면 신고는 자동차 없어집니다. 그리고 건축에 신청하면 착수한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 아니면 다 허가받아야 되는 우리는. 그러면 신고 대상이 뭐냐? 그걸 딱 암기해버리고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첫째, 기존 건축물 썼는데 기존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 185제곱미터 그냥 85제곱미터 내보면서 증축, 대축, 재축한다. 그때는 뭐만 하면 된다? 신고. 그 다음에 이 국토부상 관리 롱램 자연보존지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아니고 300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신축한다. 그때도 신고. 근데 지구단위 깼고요. 뭐 방제구에서는 규모 감시 허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3층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수는 또 달라요. 대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수는 한다. 그때는 신고. 근데 이 건축물이 몇 층이 됐든 묻지 않고 대수선이 되어질 때 수선이 대수됐다. 수선. 이게 대수선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 그때는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대수선 신고하면 돼요. 이해돼요? 여기 보면 내레벨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 대수선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때는 뭐 하면 된다고? 신고. 건축물이 얼마 됐든 묻지 않고 무조건 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신축도 신고. 초과하면 허가. 이해돼요? 그때 이제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를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여기 봐봐. 하나의 대지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대지 안에서 연면적을 싹 풀어서는 것을 연면적 합계라고 그래요. 연면적 뜻은 알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 합계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다가 한동물 진대 단층으로 1층이란 말이에요. 단층 몇 층이라고? 1층 단층 1층 단층으로 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 건축물로 연면적 얼마예요? 이 건축물 연면적은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그냥 끝나죠. 100. 네?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니까 단층 바닥면적 100으로 줬다. 그러면 여기 건축물 연면적도 100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전의 연면적 합계 얼마냐? 100이에요. 100. 다 합하니까 100밖에 안 나왔죠. 이걸 신축한다. 이렇게 신축한다. 그럴 때는 허가받는다. 신고한다. 허가받는다. 그러면 틀리고 신고. 알겠죠? 100점 대까지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신고하면 돼요. 건축 신고. 그리고 초과하면 허가받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한 동 단층으로 치고 또 한 동을 단층으로 했는데 이거 바닥면제 20으로 치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해. 그러면 이거 이렇게 두 동 치겠다. 근데 단층이다. 두 개 다 바닥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서는 연면적이 얼마야? 연면적이는 120이죠. 120일 때는 바로 허가 받을까 심가할까? 허가 받아. 이해 됐죠? 자,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연면적의 뜻 아세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다. 그 다음 이제 하나 건축 자 표준 설계 도세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와 정하는 건축물도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공장을 신축할 때 공업지게 됐든 뭐 산업단지 됐든 비도시 지구단계 됐든 오이공장은 신고하면 된다. 그렇게 알았죠? 뭔 공장? 오이공장. 오이공장. 이게 이가 뭐예요? 2층이에요. 연면적에 층의 층, 2층 이하로서 5가 연면적이 500 이하인 공장을 신축할 때는 신고다. 이 규모를 벗어나면 허가 받아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시골서 농업용, 수산업용, 읍면적에 따라 창고 진다. 그러면 창고는 투자니까 연면적 200 이하까지는 신고, 사사 진다. 축사, 작물실. 이것은 400까지 신고. 그 규모를 초과하면 허가. 이게 떠올라야 돼. 이 표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해가 됐다 보고 문제 풀어보죠. 74번. 건축 신고 사항 틀린 거. 1번. 연면적 100 맞죠? 2번도 마지막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여기 기존 건축 있는데 높이 몇 미터 이하까지 늘리는 증축할 때 신고하는가? 3m. 초과하면 허가예요. 자, 그래서 3번도 신고 맞네요. 4번은 틀렸죠. 이건 허가 대상이 되죠. 신고 대상이 되려면 층수가 몇 층이어야 된다고? 2층. 그래서 3층을 2층으로 연면적 500하면 이건 신고 대상, 3층이 허가 대상 이렇게 되니까 그걸 잘 이해해 주시고 5번 맞습니다. 75번. 이 75번은 220페이지 있는데요. 결합건축 대상지가 있어요. 결합 건축할 때 결합했다 줄까 봐. 결합 건축. 이 결합은 이렇게 두 대지가 있다. 두 대지가 있다면 두 대지에 무엇을 결합하자는 겁니까? 뭘 결합해서 건축을 허용했다는 겁니까? 용적률이죠. 그것도 쓰나요? 이렇게. 두 대지의 총인으로 용적률을 결합하자 이겁니다. 네? 결합 건축 뭐냐 그러면 두 대지. 이 대지에도 용적률 1000%. 이 대지도 용적률 1000%. 그러면 결합하니까 2000이 되죠. 2000을 자유롭게 나눠서 쓰는 거예요. 여기 200 빌려주고 800만 쓰고 여기 1000인데 200 빌려왔으면 1200 이렇게. 이렇게. 이걸 결합건축이라는 거예요. 이때 결합건축은 나름대로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만 인정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 봐봐. 이 도로가 이렇게 큰 대로변이 있고 여기 대지가 있어. 여기 첨, 여기 좀 흠이 있는데 이렇게 흠이 있는 데 있어요. 흠이 있는데. 근데 여기 건물 어마어마 크게 쳐봐도 공실이 발생. 여기는 뭐 건축 하려면 금방 불편하게 임대가 나가요. 수익성 높아. 그러면 여기 좀 줄이고 이놈을 좀 빌려주라. 이런 거거든. 취지가. 알겠죠? 여기 결합 건축인데 이때 결합 건축의 경우는 두 대지가 어디에 있을 때만 결합 건축하느냐. 수익성 높은 상업지역에 존재하고 있다든가 역세권 개발구역에 존재한다든가 특별건축에 있다든가 아니면 그 건축협정구역에 있다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활성화지요 도시재생 활성화지요 건축자산진흥구역 이런데 그런 데가 있다면 그때는 그 결합건축이 허용돼요. 그래서 거기 2번부터 5번까지 묶어봐요. 2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그것이 바로 결합건축 허용 대상지. 2번부터 5번까지. 역세권 개발구역 하나 줄 거 보고, 2번 주관경 개선 정비구역, 그 다음에 3번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그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그 다음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여기에서만 허용됩니다. 다른 데는 안 되고요.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예요. 1번에서는 안 돼요. 1번은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반설 아까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반설 부담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1번 아니고 몇 번이다? 아, 1번만 답이고 남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합건축 시험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까지 3년 이내 우리 법이 도입됐는데 아직 출제된 바 없거든. 올해는 꼭 나올 거예요.
괴락 건축을 하게 될 때 두 대지의 그 거리는 최단 거리가 몇 미터 내 있어야 될까? 100미터.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이 두 대지 간의 거리가 몇 미터 있어야 된다고? 100미터. 그 정도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만약 여기 보세요. 결합 건축을 하게 될 때 이 대지 소재도 A 두 개 다 소재가 A라면 혼자서도 결합 건축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쵸? 소재가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어. 그러면 결합 건축을 했어. 결합 건축을 했다면 바로 그 결합 건축 협정 유지 기간은 몇 년, 체결 유지 기간 몇십 년 가야 될까? 30년 가야 폐지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폐지하려면 몇 년 가야 된다? 30. 왜? 용적률이 세자니까 30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그 정도는 알겠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용적률 몇 자니까? 30. 세자니까 30년 가야 된다. 이렇게 그 정도는 이번 코스에서 말하세요. 자, 76번 보겠습니다. 76번이면 208쪽하고 209쪽에 있는 건데 209쪽. 자, 이 공경지 공경관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자체가 한 문제감이죠. 공경지를 설치할 대상적. 대상적은 약자로 암기해버려요. 자,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이렇게 단어처럼 암기 하나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맞히겠습니까? 이거 맞힐 수가 없습니다.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 단어처럼.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그래, 일반 주거적, 준 주거적, 준 공업적, 그 다음에 상업적 네 가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거.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관할 지자체장이 이렇게 아까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하고 다섯 명 있었죠. 그 애들이야, 여기 좀 해놔라. 라고 지정 공고하면 그것도 해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것만 하면 돼. 1번 그래서 맞았어? 틀렸어요? 1번 뭐 때문에 틀렸을까? 일반 공업적 땡, 그것만 날려버리면 돼. 그래서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2번. 그러면 이제 금방 이런 지역에 가서 땅 구입해가지고 건축물 건축할 때,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우리가 시민들 위한 쉼터인 공경지를 내놔야 되냐? 바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바닥면 작게 5천 정도 이상이 큰 거예요. 문화 및 집배설, 판매설. 이때 판매설 중에는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되니까 설치할 필요 없어. 그건 농산물 트럭을 막 세려다 적치하고 경매 붙여서 팔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그래서 농산물 유통시설을 설치할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한번 심해놔서 주의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빼줘. 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숙박설. 그 다음에 큰 업무실 빌딩 같은 거에 큰 종교시설. 운수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숙박설은 호텔은 해야 하는데 유락설은 아니에요. 유락설은 무슨 아니다고? 유락설. 유락설이 들어가서 땡. 뭐 때문에 땡이다고요? 유락설 때문에 땡이다. 유락설만 X 쳐버려요. 3번 정말 중요한 수치거든. 이 공경지를 확보할 때 대지 면적 얼마를 내놔야 되냐? 10% 이내까지만 되면 돼. 그래서 20까지 필요 없어요. 10% 이하. 수치 엄청 중요해. 자, 4번. 이때 이 봐보세요. 이 지금 이 여기다 이렇게 호텔인 숙박실 관광호텔 질라고 그래. 관광호텔. 관광호텔을 관광호텔이 숙박실이거든. 숙박 바닥면 작게 5천 정도 대상이 큰 걸로 이렇게 숙박실 질라고 그래. 아까 여기 뭐 상업적에서 이렇게 땅 구입해가지고 질라고 그래. 질라고 그런데. 그래서 공공지를 확보해야 돼. 공공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도로가 있고 아까 이게 이제 공공지 확보 대상이면 대지 면적에 얼마까지를 공공지를 내놔 그랬어. 공공지. 공공지는 대지 면적에 10% 내놔 그랬죠. 내놓을 때 봐보세요. 여기 내놓을 때 적용을 해서 내놨어. 적용. 원래 대지 안에 적용할 것 적용해야 되거든. 적용했는데 적용 면적도 공경의 면적으로 산정을 해준다. 이거 절대 산정 안 해준다. 포함을 안 해준다. 해준다. 해줄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공사할 때게요. 호텔 공사하는데 여기 땅 속에 공사하는데 오 신라시대 유물이 막 쏟아나오는 유물. 유물이. 알겠나요? 저기 서울에 저
종로 뒤에 골목에서 상업적에서 공사한데 광고터 치려고 하는데 바로 그 건물을 싹 부셔가지고 건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조선시대에 손님들 외국에서 오면 몽땅 뒤집으려고 그 식당가가 있었나 봐요. 식당가 있는데 그 놈을 그냥 매립해가지고 그다 집을 지어놨어. 그래서 한 지금 100년 돼버렸어. 근데 거기서 공사하는데 유물이 쏟아 나온 거예요. 옛날 보니까 내가 강의하면서 보니까 그 쏟아 나오더라고. 응? 공사 중단됐어. 그거 펴내려고. 물어봤더니 그거예요. 그거. 외국 손님들 올 때 거기서 밥을 해준 식당이 있었나 봐요. 식당이. 그 식당에서 그릇을 쓰고 그다 매립한 거예요. 엄청. 그래서 그게 쏟아 나온 거예요. 봐보세요. 그래서 이걸 토굴해 가지고 박물관에 갖다 옮겨 놓을 수 있지만 야 그냥 여기 있다 그대로 현장에다 나눠놓자. 그래 이걸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라고 그래. 현지 보존. 현지에다 그대로 보존하자.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해서 여기다 딱 그 조치를 취했어. 그 공간도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정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4번. 대자노 적용면적과 문화 배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하는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 밑에 들어가 봐. 밑에 가면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등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해. 이해돼요? 여러분이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 뜻이 뭘까 궁금할까 봐서 제가 써놨어. 그 뜻을. 현장 그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 뜻이 뭐냐면 이 문화재의 전부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그대로 복토를 이제 공사해서 싹 해놓고 예쁘게 해서 복토를 핵을 덮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들락날락 할 수 있다. 복토에서 보존하거나 예쁘게 살짝 노출시켜 보존하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라고 해요. 이해되죠? 그 공간도 공공의 면으로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알았어. 중요합니다. 있다. 4번 맞고 5번. 이렇게 우리 시민들 위하여 공공지를 딱 설치됐다. 긴 의자 같은 파고라인 뭐 등나무지 같은 이런 거에 해가지고 내놨다. 그러면 어때요? 이 건물 지는 이 건축지역에도 원래 이 정도밖에 못 지는데 이거 안 내놨으면 이거 내놨으니까 너도 좀 인센티브 주겠다. 우리 시민들 위해서 이 이용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 정도밖에 못 지는데 더 올릴 수 있다 해서 올리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높이잔하고 용적률이 알겠나요? 누르고 있는 것이 높이잔하고 용적률 이걸 풀어주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하고 높이잔을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1.2입까지 완화를 해줄 수도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알겠죠? 뭣과 무엇을 용적률하고 높이 얼마까지요? 1.2배 하면 건폐로 안 들어가. 1.2배 완화하면 건폐로 안 돼. 뭔만 완화해준다고? 용적률하고 높이자. 얼마까지요? 1.2배. 꼭 알아주세요. 자, 77번. 이 77번은 너무 쉬워. 우리가 달달 대화라고 했어요. 222쪽에 있습니다만 요약지. 건축 있는 대지는 너무 좁게 자르면 안 된다 해서 그 최소 분할 기준면적을 정하고 있죠. 그건 어떻게 암기하고 있어요? 주, 상, 공, 노, 기. 에서 유, 이로, 1호 206 이렇게 암기하자고 그랬죠? 뒤에는 똑같아. 공을 다 붙이고 제곱미터 못 미치게 분할 못해 이렇게. 그래서 암기라고 그랬죠? 1번은 얼마예요? 60. 2번 150. 그렇죠. 3번 맞고 4번은 200. 5번은 60. 이게 기타적이거든. 알겠죠? 자, 너무 암기해야 돼요. 달달달 해야 돼요. 78번. 이것은 211쪽부터 212쪽이 있는데,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 1번에서 알아볼 것은 옥상 강정. 우리가 옥상에 있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간에다 난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 또 2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대, 이거에다도 사람들이 난간을 설치하는데, 거기서 알아둘 것은 난간 높이는 얼마로 해야 되냐 이거예요. 1.2m 이 수치를 보자는 겁니다. 1.2m 알아주시고 다음은 통과. 2번은 가볍게 읽어보세요. 5층 이상의 층입니다. 5층 이상의 층이 공연장, 종교 집회장, 그 다음에 동식물 전시할 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일학시설 중 주요 장례시설 용도로 쓰는 경우는
피난 용도의 광장을 옥상에다 꼭 설치해야 된다 읽어보시고 3번 마지막에 헬리콥터 그 말 찾아봐 헬리콥터 헬리콥터는 어떻게 쓰는지 알죠? 그렇죠 그렇죠 다리가 두 개니까 11이 보여야 돼 11 그래서 11층 이상의 층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다면적기가 1만 종미터 이상일 때 평지붕이면 인명구조하는 헬리콥터 이착륙장인 헬리포터를 설치해야 돼 헬리포터 헬리포터가 이렇게 H자 같이 11같이 생겼거든 옥상 같은데 산 정상 같은 보면 그리고 헬리콥터가 이렇게 다리가 생겼잖아요. 자, 슉. 그래서 이 다리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아야 돼. 슉 하다 슉 이렇게 알죠? 아, 그래 이렇게 그래서 이거 오래 앉고 오래 해서 11자가 생겼어. 아, 누차 말씀드렸을 걸 11자 꼭 암기하세요. 11자. 그래서 10이 틀렸어. 10 10을 다 지워버리고 11, 11 이해도 하시고요 11층 이상의 층으로서 1층부터 끝층까지 아니라 11층 이상의 층은 그거예요 11층 이상부터 11층 이상의 층 바다면적기가 1만 정도 이상일 때 평지붕이면 옥상에다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중요해요 5번도 중요하고 그 자체가 한 문제감이거든 4번, 5번이 그냥 그대로 그냥 내가지고 가로치게 해가지고 문제 내왔기도 했지만 초고층 5층을 왜 친가요? 초고층 5층을 그것도 써놔요. 그냥 알고 계시지만 한번 써봐요. 50층 이상 또는 높이 몇 미터? 높이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그러면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정을 지상층부터 시작해서 몇 개층마다? 30개층마다 몇 개 이상 설치라? 1개 이상 그러면 밑에 이제 준 초고층 건축물에 따라 줄 거 봐요. 준 초고층 건축물은 몇 층 미만일까? 아무리 층수가 커도 49층이에요. 49층. 그리고 49층 이하이고 동시에 이하이고 높이는 얼마 이하야 되냐? 200m 못 돼야 돼. 그래서 200제곱미터 미만 밑에 좀 그렇지만 아무튼 199점 199.999 이렇게 돼야 돼. 알겠죠? 200m 미만이어야 돼. 그래서 199.999 이렇게 나가야 돼. 200m 딱 되면 초고층 건축물 되거든. 그래서 준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몇 층이어야 된다고? 49층 이하이고요. 이하이고 동시어권이거든. 이하이고 높이가 얼마야 된다? 199.999m 이하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이게 그런데 이 준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 안전구역을 몇 개 만들면 되냐? 한 개만 만들면 돼. 몇 개? 그래. 한 개. 바로, 어디다 만들면 되냐? 예컨대 48층으로 만들었다 합시다. 48층에 2분의 1이 어디요? 24층이죠. 24층을 기준해서 상하 5개 층에 냈다가 1개 수상 바로 핀 안정을 설치하면 된다.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 이해 돼? 안 돼요? 됐죠? 자, 4번은 한 문제감이니까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79번. 이것은 264페이지 죠 264페이지 우리가 농지법상 적용 대상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관할 등기소에다가 등기시장에만 등기시장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발급받아 내야 되지 그러면 등기 안 해줍니다. 등기 가까워서 해야 돼서 그때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증 발급해서 내세요. 그러면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누가 발급권자입니까? 발급을 누가 해줄까요? 농지 소지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가 아니고 이제 금방 읍자, 위원장 이게 중요해 맞아요. 이게? 군수 아니다 이게 중요해. 자, 이네들한테 발급 신청한데 우리가 농업인으로서 바로 또 농업으로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취득한다. 그때는 이것만 딱 발급 신청하면 안 내죠. 바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했다. 그 농지 취득에 이렇게 농업을 경영하려고 합니다. 라는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해서 처음부터 농지층 발급 신청을 내야 돼요. 이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이 세 가지가 있다. 몇 가지? 세 가지 중에.
치대 아래는 농지가 있다면 이 농지 면적 쓸 거, 그 치대에서 농사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라는 준비 내용, 즉 노동력 확보한 농업기계 장비 시설 확보한 쓸 거, 그리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설할 때는 소유하고 농지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용실태를 씁니다. 세 가지를 기하면 돼. 그래서 답은 2번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농업인이라든가 농업법인이 이 농지를 이 농업을 자 A라는 농업인 뭐 갑이라는 농업법인인데 그네들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하려고 한다. 그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 취득할 수 있다.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 이때 이걸 발급시험하면 며칠이면 나와? 4일. 어? 아, 이거? 그래. 자, 근데 저 주말 첫 영농을 하고자 하여 천 저금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 세돈 전화 총 합산면죠. 1천 정도 미만의 농지를 취득해서 주말 첫 영농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농지증 발급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되죠. 이때 농업 경서 내일 필요 없어? 없어. 그때는 며칠이면 답 나와? 이틀. 며칠? 이틀. 그때는 농지증 이틀이면 발급하고 결정나죠? 우리 예약집 264쪽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보세요. 금이 하나 더 이왕에 나왔으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 그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받는다. 받는다.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을 해야 돼. 알겠죠? 근데 오고서 낼 필요 없어요. 농업 경영서 낼 필요 없어요. 무엇은 낼 필요 없다고? 농업 경영서 농지 전용하려고 지금 하니까 이건 낼 필요 없어요. 그 여섯 가지 있거든. 농업 경영계획서는 낼 필요 없지만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여섯 가지 있잖아요. 생각나야 돼. 학교 등의 실습지로 취득한다. 또 주말 측면 하고자 취득한다. 롱리존 하가 신고마치 농지 취득한다. 생각나요? 아무튼 그다음에 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로서 평균 경사율이 바로 15% 이상의 농지를 취득한다. 뭐 그럴 때. 그다음에 농업개발 사업자 안에 1,500정도 미만의 농지 취득할 때.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획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에서 비축농지로 쓰려고 취득한다. 그런 거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괜히 했어. 미안해. 얼른 하고 갑시다. 80번. 많이 해봐. 여러분 안 좋잖아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만 요즘. 자, 자 80번. 농지법상 농지중 허가 설명 중 틀린 거. 1번. 농지준용 허가나 신고를 거쳐 농지준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대지를 몇 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변경 승인을 받았냐? 5년. 누구한테 가냐? 시장수. 두 가지 알았어요. 5년 시장수. 그렇죠. 맞습니다. 2번. 농지준용 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보전 부담을 내야 한다. 맞을까 틀릴까? 맞습니다. 농지보전 부담을 내야 한다. 어떨 때냐? 전용할 때 되거든. 전용할 때. 전용하면 농지준용 허가 받아서 농지준용 식 맞춰서 농지용 협의를 맞춰서 전용하잖아요. 그때는 이 돈 내야 돼. 269페이지 있잖아요. 맞아요. 3번. 자,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해당 농을 취득하려는 경우는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 제출을 요하지 않지만 농지전용 발급받는 거 맞죠? 265페이지 있어요. 자, 그러면 농지전용 협의 마치 농지전용 협의 마치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전용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농지 전용 허가 농지용 신고 마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증을 발급받아야 되지만 농지용 협의 마친 농지를 취할 때는 농증 발급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무튼 통과하고 3번은 265페이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그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면 농지를 다 처분해야 돼요. 뭐 한다고? 처분해야 됩니다. 몇 년에 처분했냐? 1년에 싹 처분해야 돼. 272페이지 있어요. 이유 불문하고 다 처분해야 돼. 몇 년에? 1년에. 만약 안 처분하고 버텼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바로 그렇죠.
농지 처분해라라고 명령서 나라가 몇 개월에 팔아라고 명령서 나라가 6개월. 몇 개월? 그것도 써봐. 1년에 농지를 처분한다. 옆에다 이의를 위반하면 농지 처분 명령 가로 열고 6개월 이내 가로 닫고 당함. 농지 처분 명령을 당한단 말이에요. 야 팔아라 이렇게 시장 소극장에 명령 보내거든. 몇 개월에 팔아라고?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위반했어. 그것도 써봐. 이의를 위반하면 이행 강제는 부과. 이의를 위반하면 뭐 부과한다? 이행 강제는 부과. 쓸 줄 알겠어요? 이행 강제. 그래, 6개월 기간 줬어. 야, 팔아. 이렇게 했는데 안 팔았어. 위반했어. 그러면 뭐가 나간다고? 이행 강제금. 이행 강제 부과할 때 매년 몇 회 나갈까? 매년 몇 회 부과할까? 그래. 1회씩 부과해. 그러면 부과할 때 부과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과 금액이 이제 여기서는 좀 중요한데 시험 공부로는 부과 금액은 그 농지가에게, 농지가에게 얼마? 5. 그래, 그래. 농지가에게 20%. 농지가액 그냥 20%. 100분의 20이랍니다. 자, 이걸 부과합니다. 그 정도 떠올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했던 내용 받으시고, 5번, 5번이 틀렸는데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업 시 2년 이상 농지 전용 목적에서 착수하지 않았다. 착수했지만 1년 이상 공사 중단했다.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다. 임의적이거든. 우리 예약지 268쪽에 농지 전용 허가 취소의 7가지가 있어. 여러분은 7가지를 잘 알으시고 하나만 필수적이에요. 어떨 때만 반드시 취소해야 되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했는데 공사를 위반해서 그래서 공사 중지에 조업 정지에라고 조치명이 내렸는데 그걸 또 위반해서 그럴 때는 취소해야 된다. 알겠죠? 이것은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취소하시다. 그래서 하이한다 드렸어요. 이해된가요? 그래. 거지 부장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갔더니 판매가 났다. 그때도 취소할 수 있다. 농지전용 허가를. 그 다음에 농지보증 부담을 기간 내에 내지 않았을 때도 취소할 수 있다. 또 이것도 취소할 수 있다. 뭐 여섯 가지 했으니까 여섯 가지 보죠. 하나만 필수적이다. 아까 했던 거 꼭 구분하십시오. 그 자체가 한 문제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키려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